근데 어저께는 상금을 못 타갔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아, 이분 특정사 출신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또 우리. 어, 감사합니다, 형님. 스냅백 형님이 음료수 사다 주셨어요. 예, 스냅백 형님이 또 우리 파이팅이라고 음료수 사다 주셨는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컨텐츠 개극혐이네. 일로 와, 이 새끼. 아니도. 니는 내 방송 보여. 자격이 없는 놈이야, 니는. 나가, 이 새끼야. 어, 뭐야? 아, 왼쪽 형님 또. 아니, 형님!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뭐, 어떤 운동을 하셨고, 지금 이제, 어떤 이제, 몇 달 있으면 결혼을 하시고. 두 달 뒤에 결혼할 예비신랑입니다. 오! 두 달 뒤에 결혼하시는 예비신랑. 그거는 별로 안 궁금하고요. 어떤 운동 하셨습니까? 예. 뭐, 아, 큰일 났습니다. 5만 원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어제부터 예. 시름부 주신 분들은 엄청 세세요. 오케이. 아니, 보통 시름 분들이 엄청 세세요, 이거. 유도보다 시름 센 것 같아요, 발시름. 예. 아니, 시름 20연승 한 사람도 있거든요.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거제폭격이 검색하세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안 궁금하다 하겠지. 시름이 악력이 엄청나다고. 레디 고! 아니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어? 어? 오. 자 여러분 오른손 발시로 한번 해보실 분? 아, 저 사실 못 봤어요. 아, 눈 깜빡해가지고. 아 이거 어쩝니까 진짜. 아, 꼭 유튜브 챙겨봐야겠다. 거제폭기 유튜브 편집 좀 똑바로 해주세요. 이 부분. 오. 자세는 왼쪽 형님이 좋으십니다. 아, 뭐야, 진짜. 자, 우리 형님 추천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 야, 이 형님 운동 엄청 하셨네. 아, 저 어제 이후로 좀 충격 받아가지고 잘 못 하겠어요. 당분간 저희 쉬겠습니다. 네. 어, 고맙습니다. 성욱이 오빠 멋있다 하는데 성욱이 형님 있으십니까? 아, 오, 성욱이 형. 제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성욱이었는데. 그분 아니겠죠?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1200만 보고 있어요. 오, 진짜요? 예. 시작! 아니, 시작하면 좀. 아, 이건 마음 안 되지만. 지금 연습하고 있어. 예. 여러분들, 이게 이분이 스타트가 엄청 빨라요. 상대방이 힘을 주기 전에 일단 끝내기 때문에. 씨름이 따이다. 따이다. 아, 자 우리 다음 분. 아, 뭐. 와, 어제 막 했던 분 안 오나 오늘? 지금 몇 연승이죠? 4연승. 자, 발시름 한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오른손 그냥 뭐 경험삼아 재미삼아. 힘 쓰기 전에 손을 갖고 가버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야. 나오시는 분들 힘이 약한 게 아니고 그게 뺏기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자 오른손 지금 빨리 없으시면은 좀 이분은 또 힘을 충전하지요. 네? 힘을 충전하지. 아 그러니까 지금 없으시면 두두님 여기 있어요 저. 없어요 여러분. 어허. 자 없으십니까? 아. 오빠요 오빠. 저요? 아 저는 지금 살을 빼고 있어요. 살만 빼지나. 아. 자 다시 한번 해보신 분 오른손. 저 어제 똑같이 졌는데 욕 먹었어요. 다섯 번째 나갔다고. 한번 하시죠. 어, 여기 어제 그 형님 아닙니까? 네, 네 나오시죠, 형님. 자, 없으시면은 지금 이분. 네. 아, 형님 아, 또 나가십니다. 예. 오. 저 얼마 남았어요? 어제 다섯 번째 나갔는데 막다 치러 왔다고 욕 들었어요. 졌는데. 네. 저도 졌습니다. 요즘 댓글에 민감합니다.
자. 어영이 어제 오셨죠? 예. 이분은 어제부터 계속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상금을 못 따서 그렇습니다. 형님 더 중요한 건 시계 너무 귀여우신데요. 어, 꾸미고 오셨네요 형님. 안 하신다 하셨는데. 핑크 공주다. 빅! 시작! 오! 오. 아니, 형이 뭐 나가라니까. 아, 저 안 나갈 건데 계속 하다가. 어. 어, 어? 아, 안 나가신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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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님! 오. 형님, 잠시만요. 마이크, 예, 줄려. 아, 형이 엄청 셌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아, 나오셨습니까, 형님? 지금 저희 여기 거제 폭격기 하시는 분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분이 거제 폭격기. 하셨죠? 이 사람이. 어, 예, 저. 아, 아닙니다. 저 방금 사람이라서. 꼭 이런 분들이 있지. 계속 기다리다가 힘 빠졌을 때. 꼭 그 사람들이 꼭 강한 사람들. 아프리카 TV. 아, 어플 깔아야 돼요. 자, 오케이. 유튜브에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도 거제 폭격기 지금. 네. 거기가 더 짤막하게 잘 보일 수 있습니다. 하륜승입니다. 아, 보고 계신. 그거예요, 그거예요. 아, 이 형님, 김혜 형님. 어리신 분. 아버지. 아, 잘생겼다고. 아, 잘해요. 이분요. 상금 타실 때 아버지가 더 세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자! 우와! 아니요. 사람 아니다. 지금 타시려면 갈비뼈 타시죠. 형님. 아니, 별명이. 별명이 뭡니까? 1초 컷이라고. 사람 아닌가, 아닌가? 아닌데. 야, 아니 외국인들이 더 여기서는 더 못해요. 예. 자, 이제 뭐 팔씨름 한번 오른손 한번 해보실 분 있으세요? 어, 예. 자, 자, 잠시만. 친구야, 네 가마 나오는데 괜찮아? 어, 괜찮아? 아, 괜찮아. 이거 있어도 되는데? 어, 아, 친구 또 가마가 나와가지고. 아, 거북. 저도 1초 컷 다 할 것 같은데요. 저도 1초 컷 다 할 것 같습니다. 너 지금 뭐 움직이는 움직이지 마. 너 움직이지 마. 어, 저희요. 아니, 아, 움직이지 마. 오케이. 아우. 준비. 아, 너. 준비. 시작. 와. 손이 근질근질하네. 7연승 하시고 이번에 이제 저세 사람도 많아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분 지금 오른쪽 팔 지금 100%에 몇 프로 정도 남으셨어요? 20%. 20% 30%요? 그런 분들이 막 14연승, 15연승 하셨거든요. 아, 뭐, 아니,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아,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거제 폭격기 출동입니다! 자, 만약 여기서 거북님이 이기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승은 깨지는 건가요? 아니요, 상금은 지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자, 어쨌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거제 폭격기. 여러분들 상금은 지액, 어, 드립니다. 상금은. 일단은 지시더라도. 자, 지금 8연승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기더라도 상금 주는 걸로. 이겼으면 좋겠다. 에, 상금 모르겠습니다. 야, 뭐야, 100% 힘을 쓰는데, 거제 폭격기. 야, 여러분, 참고로 거제 폭격기를 왼손 잡. 왼손 잡이 나는데. 귀여워.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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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팔 들렸다. 팔꿈치가 계속 때리는데요. 뭐야, 뭐야. 거제 폭격기. 형, 저도 돼, 이제. 어? 할 만큼 했어. 영자 1초 만에 앉았으면 됐지, 뭐. 할 만큼 했다. 어, 할 만큼 했다. 어.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다르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분이 엘보 파울로 한 번, 파울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팔꿈치가 들리거나 빠지면은 겉복승입니다. 일단은 이분은 지금 상금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오케이. 자, 군목. 준비. 자. 오, 세다 세다. 어떡해. 와. 대박. 와 대박. 우선은. 야, 기분 좋게 끊는다. 기분 좋게.
앉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이빨 나온 줄 알았는데. 오, 얼마야? 어, 유신발이야? 어, 준비한데. 공기계, 여기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일단 결과를 내려면 이걸 하면 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팔이 이제 좀 지금 아프시니까, 요걸 결과는 다음에. 다음에. 제가 상대해드리죠, 다음에. 야, 뭐 멋있다는 말, 뭐 도배하고 난리 났네! 진짜가. 팔, 오른팔 못 쓰겠는데요, 지금부터. 자, 그럼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결혼 언제 하시죠? 11월 3일 날. 11월 3일 날, 여기 이제 신부님하고 우리 신랑님하고 결혼하시거든요.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끼고.